그럼 아픈 거랑 이렇게 대비했을 때 네. 충분히 해볼 만해요?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아 그래요? 네. 어. 이 정도로 아파요. 고생하셨어요. 아파 볼게요. 어 아파요. 입으로 좀 해줄까요? 한 달 됐네요, 그죠? 한 달 조금 넘었고. 네네. 어, 지금 제일 수술하는 과정 중에 제일 불편했던 게 어떤 거예요? 아, 일단은 크게 불편했던 점은 수술 당일에 아침 오전 일찍 수술을 했었는데 네네. 이제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마취가 슬슬 풀릴 때쯤이 자기 전이더라고요. 어, 맞아요.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. 수술하는 그 직후는 별로 안 아프죠? 약이 잘 들어가서. 근데 집에 가서 약이 좀 빠진, 기운이 빠질 때 좀 저녁 때부터 많이 아팠죠? 네, 맞아요. 어. 뭐 그렇게 딱히 아프진 않았어요. 어, 그래요? 이틀차 손 뺄 때는 그 영상이 엄청 많이 엄청 잘생겼다고 많이 소문이 났던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아프셨잖아요, 그죠? 네네. 손 빼는 거는. 네네. 근데 또 아픈 거는, 그럼 제일 아픈 건 어떤 거였어요? 그 대왕솜을 빼고 나서 네. 이제 드레싱솜이라고 어. 그거를 지혈솜? 네, 지혈솜을 어. 양쪽에 세 개씩 집어넣는데 어, 그게 진짜 많이 아팠어요? 네,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깐 누워있었던 기억이 어, 맞아요. 그것 왜냐면 이렇게 지혈솜이기 때문에 확 수축시키기 때문에 네. 이 수술했던 거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딱지도 좀 막 생겼었고 여기 보시면 우리 수술 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있었어요, 그죠? 네. 휘어있었는데 우리 1주차 이렇게 손 빼고 나서 점막들이 엄청 많이 부어 있었죠. 네. 그리고 2주차 왔을 때는 또 점막이 많이 나아져 보이고 오늘 이제 한 달 좀 넘어서 찍은 사진에는 거의 점막은 회복이 좀 됐어요. 네. 딱지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씩 불편할 때마다 코 세척하시고 네. 한번 수술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수술 전이에요. 오른쪽 왼쪽. 네. 이게 지금 오른쪽 왼쪽. 이 좁았던 공간이 지금 확보된 거 보이시죠? 네. 이 코 사이도 적당히 줄어서 이 숨 쉬는 공간이 뒤에 목구멍까지 잘 보여요. 숨 쉬는 거 시원하시죠? 네, 네. 어. 정말 시원.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에요. 거짓말 아니시죠? 아, 진짜요? 왜 진지하게 비용 수술을 하지 않았나 보네요. 그럼 아픈 거랑 이렇게 대비했을 때 네네. 충분히 해볼 만해요? 저는 솔직히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이거보다 10배 아프다고 해도 무조건 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어... 그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해주셔서. 친구분도 많이 소개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. 일단은 코가 앞으로 3일, 15일 다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네. 알러지도 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. 그때그때마다 코 세척 잘 하시고 너무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네, 고생하셨어요. 좀 지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